여러분의 항문 건강을 지키는 시간, 항과시 파트 2. 항문 질환 백과사전. 네, 새로운 컨셉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좀 할까 해요. 이번에는 이제 마취에 대한 얘기를 해요. 자, 마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문 주신 첫 번째 질문 주시죠. 오, 맞아요. 아까 제가 모든 수술을 다 국소 마취로 하는 의사 선생님도 계시다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 개원하신 선생님도 그렇게 하시는데, 모든 수술 사실 다 가능은 해요. 저는 이제 어떤 경우에 하냐면, 농양, 혈전성 치핵, 이런 경우에는 국소 마취로 하거든요. 왜냐면, 그 부분만 마취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항문 수술을 할 때, 저는 체질 수술을 하거나 치료 수술을 할 때는, 국소 마취보다는 미추 마취를 하는 이유가 안쪽까지 충분히 다 자세히 봐야 되고, 치질은 뿌리까지 다 제거해야 되고, 치료는 길까지 다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소 마취로는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국소 마취를 하는 경우에는 그냥 표재성 농양이 있는 경우, 그냥 배농만 해도 되는 경우, 그 다음 두 번째는 혈전성 치핵처럼 외치액에 혈전이 생겨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저는 국소 마취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빨리 이제 바로 가셔야 되거나 또는 바로 출근하셔야 되는 분들은 뭐 미추 마취 한 시간이면 마취가 풀리는데 그것마저 시간이 안 돼서 바로 가셔야 되는 분들은 제한적으로는 또 미추 마취 대신에 국소 마취로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주시죠. 네, 장편안외과는 안 합니다. 이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척추마취로 하시는 분들은 하시거든요. 척추마취로 수술을 할 때는 6시간 동안 누워 있어야 돼요. 이렇게 반듯하게 누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이게 찌른 자리에서 내척수액이 사실은 조그만한 바늘로 찌르지만 내척수액이 지나가는 통로를 찌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내척수액이 셀수 있겠죠. 그래서 잘못하면 합병증 생기니까 6시간 동안 누워 계셔야 되거든요. 화장실도 못 가거든요. 일어나면은 내축색이 셀수 있어서 두통 생기거나 소변이 안 나오거나 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관장을 해야 되겠죠. 화장실도 갔다 오셔야 되는데 근데 미추 마취는 한 시간만 지나도 화장실을 가실 수 있습니다. 뭐 넉넉하게 두 시간만 지나면 얼마든지 뛰어다닐 수 있기 때문에 걸어 다닐 수 있기 때문에 화장실 가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운전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관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금식도 하지 않습니다. 네. 금식을 하는 이유는 척추 마취가 보통 허리부터 이렇게 하반신이 마취가 되는데 한 번씩 마취가 위로 올라올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면은 혈압이 떨어지고 잘못하면은 구토하거나 또는 흡입성 폐렴이 생겨서 합병증이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토하에서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금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미추 마취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 장편안외과는 금식도 안 하셔도 되고 관장도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 수술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요. 마취가 보통 한 1시간은 있다가 풀리거든요. 뭐, 한 2시간 있다가 풀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1시간 전으로 마취가 풀리는데 항문 수술이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중간에 마취가 풀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근데 그런 느낌은 들어요. 느낌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마취를 했다고 하는데 왜 나는 느낌이 들지? 이런 생각이 드시는 경우에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근데 그거는 미추 마취는 항문 주위만 마취가 되거든요. 항문 주위만 마취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만지는 거는 느껴집니다. 왜냐면 이게 마취가 안 되면 조금만 건드려도 아프다고 소리 지르시고 막 아야야 소리 지르시거든요. 근데 마취가 되면 건드려도 안 아프시거든요. 근데 느낌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있으니까 중간에 마취가 덜된거 아닌가, 또깬 거, 마취가 뭐깬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들을 하시지만, 느낌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이제 마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미추 마취는 장편안외과만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고, 사실은 많은 병원에서는 아직 안 하고 있는 마취 방법이라, 사실은 좀, 네, 오해의 소지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척추 마취 하시는 분 되게 많으세요. 그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는 미추 마취라는 좋은 방법을 선택을 했다는 거고요. 척추 마취 합병증을 최소화하고 회복이 빠른 미추 마취 방법으로
저희가 마취를 하고 있어서 사실 장편암 외과가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병원이 어느 정도 많은 분들한테 이제 호응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미추마취 방법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척추마취 때문에 고생을 하셨거나 척추마취 합병증이 좀 겁나시거나 또는 일상생활 복귀를 바로 하고 싶으시거나 또는 입원을 안 해도 똑같은 항문 수술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미추마취로 하는 장편암외과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총론의 마지막 시간, 첫 번째 검사, 두 번째 마취 얘기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장편암외과 얘기를 조금 할까 합니다. 좀 자랑을 좀 대놓고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할게요. 자, 첫 번째 질문 주시죠.